먼저 뒤에 15 등장하는 문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안 열리고 버티지? 열렸네. 오케이, 등장하는 단어들 봅시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네. Yard. Yard. H A. 어? 네. 뭐라고? Y. Y. A. A. R. R. T. T. 이게 그렇게 느리게 스펠링 말하는 건가요? 오케이.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Y. Wide. 뭐라고 말하면 다 모르죠. 뭐라고? Y. 여 소리 아니에요? 오케이.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가르쳐줬는데 뭐였더라? Y. E. 여. 오케이. 다 까먹었네요. I. E. 짤막. I. E. 짤요. 아. 중에서 뭐 됐어요? 열리니까 I. E. 이어 아닌가? 짤막. 여. 이름은 뭐예요? Old. Yard인데 얘 하니까 yard 됐으면 y가 낸 소리는 i e 짤막 중에 뭐예요? 짤막. a 없었을 때 yard라매. 네. 근데 y가 있으니까 yard 됐다며. 네. y가 무슨 소리 했어요? i e 짤막 중에 짤막이잖아. 네. 오케이, 계속해서. bedroom. bedroom. P E T R O O M. Okay. Where? Where? W H E R E. Okay. Living room. Living room. L I V I H R O O M. Okay. Bathroom. Bathroom. P A T H R O O M. Okay. Kitchen. Kitchen. K I T. K I T. C-H-E-N.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래서 R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고? 비동사. 비동사는 뜻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나 있습니까? 뭐하고 뭐? 이다랑 있다.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 여기서는 나.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있다. You are. You are. 너는 있니? Are you. Are you? 그래서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맞습니까? 네. 그래서 in the kitch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are you? 오케이, 얘가 I am이죠. 네. 근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였는데 you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are you? Where are you? I'm in the kitchen. 계속해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kay.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니는 뭘까요? Where is he? 그렇죠. 이제 눈치챘네요. 그렇습니까?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Where is he? 그것은 어디 있니? 그것이요? 네. Where is it? 아, where is it?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들은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y? 또 나왔다. Where are they? They는 거기에라니까요. 그것들, 그들 데이라고 데이 아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됐습니까? 네. Where are you? 그랬더니 이번에는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오케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런 거 붙이니까 요것만 있으면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거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어디? 어디? 뭐가 됐어요? Where. Where가 됐죠. 얘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전치사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아주 훌륭했어요. 말하기 쓰기 모두 다 100점이네요.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네.